많이들 추웠지요. 그래도 우리 조계사 법당은 훈훈합니다. 들어오니까. 아, 우리가 특별히 무슨 연초니 연말이니 그렇게 가닥을 지어놓고 연말 되면은 뭔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사람답게 금년을 마무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항상 있고 우리가 공부한 걸로 말하면 이 자비심 같은 게 없던 것도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때란 말이지. 그래서 사람다운 일을 좀 하고 싶어서 주변을 둘러보고 성근으로 많이 쌓여져 있으면은 주변 사람들을 내가 뭔가 좀 돕고 싶다는 생각이 날 거고 불성근이 많이 있는 사람은 그런 것을 개의치 않고 자기 하고자 하는 일만 하고 다닐 거란 말이야. 그런데 아마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전자에 속할 거라 좋은 일들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이 날 건데 마음을 내는 건 좋은데 내가 뭔가 능력이 돼야지. 매년 이맘때 되면은 이런 회한들이 돌고 돌고 그러지요. 막상 하려고 보니까 훈련이 안 됐고 지금 연습이 안 돼서 해보라 그러고 연습장을 만들어준 곳이 이 법당이고 이 조계사 도량이고 그래요. 밖에 가서 불쌍해 보이는 사람한테 뭔가 한 푼 주는 것 어색하지만 여기 와서는 편하지요. 부처님한테 내가 올리고 싶은 공양물 올리고 나 대신 그냥 우리 부처님 알아서 쓰시오 그러고 불전함에다 넣어버리면 부담이 없고 에? 그래서 이런 법당이 필요한 거고 불전함이 필요한 거예요. 화엄경 저 입법개풍 하면은 구족 우바이라고 하는 우바이란 말이 청신녀 근사녀 부처님을 가까이에서 시봉하고 모신다 그래서 가까울 근자 써서 근사녀라고도 그래. 그런 부처님을 이렇게 꾸준히 모시는 분들이 이제 우바이라고 그러는데 그 앞에 구족이라고 하는 갖출 것 충분하게 갖춘다 그래서 구족인데 구족 우바이라고 하는 그 청신녀 보살님께서 공부를 잘해서 한 가지 커다란 능력을 갖췄는데 그 능력이 무진 공덕장 해탈문이라 그래요. 무진 끝없이 공덕장 공덕이 끝없이 뽑았을 수 있도록 쌓아진 장자는 창고를 말하는데 그런 공덕장 해탈문이라고 하는 능력을 얻으신 분이라. 그러니까 무진 공덕장 해탈문이라는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그 선지식에게 공부 배우러 간 선제 동자가 이 손님 맞는 방이기도 하고 생활하는 방이기도 하는 방에 있어야 할 것들이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조그만한 그릇 하나만 있는 거예요. 보살행이 무엇인지 배우고 싶고 보살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몰라서 이렇게 선지식 스승들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주십시오. 내 소유물, 내 재산이라고는 요만한 밥그릇 하나뿐이다. 그런데 묘하지. 이 밥그릇에 여기 있는 수백, 수천, 수만 명 대중 외에 저 시방세계에 있는 일체 배고픈 중생들이 배가 불러서 넘치도록 먹고 마시고 가도 이 그릇 속에 있는 음식은 남는다. 말을 못 믿겠지? 조금 이때 직접 보여주마. 그래서 4대 문에서 막 배고픈 이들이 들어와서 그 많은 사람들이 먹어도 먹어도 끊임없이 나와. 그게 무진 공덕장 밥그릇이야, 그게.
거기에는 밥만 나오는 게 아니고 필요한 물건도 얼마든지 갖다 쓸 수가 있어. 밥 먹다가 필요한 물건이 있어서 그것까지도 가져갈 수 있어. 이 청신녀는 평소에 수행을 어떤 수행을 주로 했느냐? 십바라밀 중에 보시지계 인욕이라고 하는 세 번째 인욕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신 분이래요. 매사를 참고 견디면서 이겨내는 그런 수행이 인욕바라밀이죠. 내가 목적한 바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체의 행위를 바라밀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걸 육바라밀, 십바라밀, 백팔바라밀, 84,000바라밀. 우리가 나도 공부를 해서 부처님이 돼야지 하고 한번 발심해가지고 그 이후부터 노력하는 일거수일투족 한생각 이런 것들이 전부 부처님을 향해 노력해가는 수행 그것을 바라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욕바라밀을 그렇게 열심히 닦아서 얻어진 무진공덕장 해탈문의 능력을 얻었어. 이 사바세계에 딱 적합한 수행 방법이에요. 사바라고 하는 말은 견딜감자 참을인자 거기에 가민의 세계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는 세계는 참고 견딜 줄만 알면 살 수가 있는 세상이야. 반대로 참을 줄 모르고 견뎌낼 줄 모르면 이 세상을 못 살아.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은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살 수가 있는데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이 나 혼자 살 것 같으면은 그냥 아무렇게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럿이 살아야 되니까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질서도 없고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데 아주 불편한 거예요. 법은 그렇게 편리하라고 여러 사람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법을 아무리 만들어놔도 상관없이 차는 이 길로만 가세요 라고 해놨는데 그냥 막무가내로 무시하고 가서 사고를 치고 해서 다른 생명까지도 위협을 하고 그런 게 많지요. 이게 다 법을 규칙을 안 지켜서 그러는 건데 규칙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우러나야 돼. 그렇게 해서 인욕을 자꾸 수행해서 쌓아가면은 세상에 저 사람은 이제 법 없이도 살 수 있다 할 정도로 사람이 순화가 되면 정말 법이 10개든 100개든 나하고는 해당이 없이 살아갈 수가 있어. 편하게 그 어떠한 규칙에도 그 어떠한 장애에도 걸림이 없이 편하게 자유자재하게 살아가는 것을 해탈문이라고 하는 게 해탈문. 그게 공부를 잘해서 능력이 이만큼 갖춰지면 사바세계에 있다가 출세간으로 휙 가기도 하고 출세간에 있기가 뭐하니까 중생세간으로 와서 중생하고 같이 놀면서 중생 하나하나 인연 있는 사람을 구제하고 사는 거야. 세상에 앞뒤 계산을 해가지고 남는 장사 하나도 없어. 하루 종일 물건 팔아가지고 남는 것 같지만 계산을 계속 하기 때문에 그 계산에서 남은 그거 외에는 아무 횡재할 것이 없는 거라. 그러나 무심히 내가 남는 장사인지 손에 잡는지 모르고 그냥 마음 내킨 대로 잘 해놨다가 나중에 보면 생각지도 않은 큰 재산이 온단 말이야. 이것이 횡재라 이게. 언젠가 와서 아이고 늦게 줘서 미안하이 그리고 잊어버렸던 그 아무개를 내가 어려울 때 도와서 큰 힘이 됐나라고 딱 주어봐. 그게 얼마나 반갑고 생각 없이 받는 횡재인가. 그런 재미들을 한 번쯤 맛을 봤을 텐데 말이지. 그런 공덕을 쌓는 그런 통장을 가져라 이 말이야.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등산 갔다가 목말라서 옹당수에 물 먹으려고 이렇게 하다가 손에서 잘못 집에 흙이 떨어져서 구정물이 되면 그거 못 먹잖아요. 그런데 마음 급하게 얼른 맑은 물 먹고 싶어서 바가지로 그거 다 구정물 퍼내버리면 그나마 물이 한 모금도 없네.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가만히 놔두고 기다리는 거예요. 애초에 우리가 부처님하고 똑같이 부처가 돼서 그 불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언젠가 무엇이게 이게 구정물같이 살짝 가렸어.
그냥 눈이 칩칩하고 이렇게 비비면 조금 보이다가 그러듯이 그냥 가려 있어가지고 그 가려진 상태로 세상을 보고 진단을 해가지고 갈수록 갈수록 깊은 수렁으로 빠져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걷어내면 애초에 부처님이 가졌던 대지혜가 환하게 드러나. 선입견을 가다두지 말고 무념으로 무심으로 봐라. 해탈문이라는 그 해탈은 세 가지 해탈문이 있어요. 세상의 일체 모든 법들 이런 현상들은 연기로 인해서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일체의 모든 법들은 공하다라고 하는 공해탈문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항상 상대적이라 상대적 대상이 원래 없는가라고 볼 줄 아는 무상해탈문이 있어. 대립적 상대가 없다 원래. 그런데 자꾸 내가 내 의식으로 대립적으로 상대를 존재하게 하게 해. 왜? 먼저 나를 두고 상대를 보려고 하니까 내가 있으면 분명히 나 위에 여타는 나하고 상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것을 없애는 그래서 불교의 관문은 큰 레벨에 올라가려면 첫째 관문은 무아라고 해요. 부처님 법이 전부 무아. 아가 없다고 공부를 해라. 무아 공부하죠. 그래서 그 대립적 상대가 없는 해탈문이 무상 해탈문이고 또 하나는 자 연기랴 일체법이 공하다 그러니까 상대가 없다 내가 필요한 자리를 구하고 원하고 할 것이 없다 그래서 무원 해탈문이라고 그래 아 이제 보니까 부처는 구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얘기했듯이 원래 부처였으니까 그것을 드러내면 돼. 그래서 부처님 지혜를 내가 가져가고 있는 것을 가리고 있는 먼지를 이렇게 닦아내면 그 지혜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지 어디서 온 것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부처님이고 조사님이고 선생님이고 구할 거 바랄 것도 없다는 거예요. 복도 무진 공덕이 원래 쌓아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장애스럽게 가려놓은 것 때문에 내가 못 파먹어 내 것을. 가려진 것, 장애한 것을 이렇게 제쳐놓으면 내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은 일으키는 거고 일어나는 거고 지혜는 다 드러나는 거다 그러잖아요. 이게 무원해탈문이라고 하는 것이 바랄 것도 구할 것도 없이 원래 내가 갖춰져 있는 거다라는 이치를 깨닫는 거예요. 공해탈문, 무상해탈문, 무원해탈문.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굴지 않는 통장문을 조금 열어서 나머지 엿새 동안에 회한 없는 금년의 마무리를 잘 하도록 합시다. 예, 공부하십시오.